오늘장 공략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카카오페이 증권 윤정식 부장, 불사조 리서치 김진경 본부장 두 분과 전화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지난주 공략주 수익률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윤정식 부장님 공략주는 와이즈 엔터테인먼트였는데요. 이번 달 내내 상승 추세 보이면서 주간 고가 기준 수익률 8%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전략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우선은 엔터주들에 대한 분위기가 시장이 러시아 우크라이나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시장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엔터주는 사실은 분위기가 꺾이질 않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이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오곤 있지만 YG엔터 같은 경우는 1% 상승하면서 대속적으로 좀 전고점에 가려는 그런 시도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뭐 이런 부분들 있고 수급적으로도 좋고요. 실적적으로도 좋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목표 주가까지는 계속적으로 좀 보유하시는 그런 관점 유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급적으로도 오늘도 기관이 사고 있습니다. 2월 11일부터 하루도 빼지 않고 기관이 매수하고 있다는 점, 뭐 이런 점들 봤을 때 실적 좋고 그리고 향후 실적도 기대되고 수급도 좋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속적으로 보유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김진경 본부장님 공략주 대한해운입니다. 지난주에 3,000선을 터치하면서 주간 고가 기준 수익률 16%대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은 한 5일선 부근에서 숨고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전략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죠. 네, 해운주의 경우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업평회복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물동량 증가에 따른 기대감으로 이 해운주의 경우는 최소한 상반기까지도 이런 좀 분위기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대한해운뿐만 아니라 펜오션이라든지 HMM이라든지 호시적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해운주의 경우는 우리가 이제부터는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일단 대한해운 경우가 최근에 상승을 이어왔기 때문에 최종 손절 라인의 경우는 2,650원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추세 매매로 대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종목에 대한 전략 다시 한번 들어봤고요. 이어서 이번 주 공략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윤정식 부장님은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TWA 항공 가지고 나왔는데요. 네. 지난주에 YG엔터 말씀을 드릴 때도 리오프닝 관련한 종목들 대체적으로 좀 좋은 모습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뭐 엔터뿐만이 아니라 이 LCC, 저가 항공도 굉장히 좋은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시장이 크게 좀 조정받으면서 이 저가 항공주들도 일부 좀 조정이 나왔었는데 지난주 금요일과 오늘 뭐 다시 한번 좀 반등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TWA 항공 같은 경우는 대규모 유상증자 예정이 되어 있는데 3월 달에 이로 인해서 단기적으로는 사실은 물론 이제 2022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가지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작년과 재작년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를 보냈기 때문에 자금적으로 사실상 압박이 조금 있을 수 있는데 대규모 자금 조달로 인해서 뭐 유동성에 있어서 상당히 큰 숨통이 트이고요. 이 자금으로 인해서 신규 항공기에 대한 신규 투자도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LCC는 이 제주도 노선 거의 하나만으로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었는데 이제는 해외여행 재개가 뭐 자가격리 없이 될 부분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죠. 한두 달 안에 자가격리 없이 해외여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해외여행이 재개된다라면 LCC 업체들에 있어서는 드라마틱한 실적 개선이 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화물로 인해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TWA 항공도 그렇고요. 이 다른 여타 항공주들 중에서 이 중대형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은 화물 노선도 충분히 화물 사업도 확장을 통해서 실적 개선이 가능한 상황이고요. TWA 항공 같은 경우는 다른 LCC 업체들보다도 압도적으로 많은 중대형 항공기, 뭐 유럽과 북미 노선까지 충분히 가능한 이런 중대형 항공기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대형 항공기를 통해서 해외 여행에 대한 이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고요. 화물 사업을 통해서 통한 실적 개선도 가장 크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 포인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 전략 같이 말씀드리면요. 3,500원 선을 사실 아직까지는 돌파를 하지 못하고 3,500원 정도를 작은 박스권 상단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뭐 지금 자리는 하루 이틀 내에 충분히 좀 돌파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매수 가격은 현재 가격, 목표 가격은 4,000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3,1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김진경 본부장님은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유니온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터용 자석을 생산하고 있는 페라이트 사업 운영하고 있는데 이 고특성 페라이트 마그네트의 경우가 이 자동차 전장용 그리고 가전용 모터의 소형화 고효율화에 따른 수요가 증가가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희토류 자석에 대한 수급 불안 그리고 가격 급등락에 대응을 해서 고특성 마그네트 대체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지금 희토류 가격의 경우가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중국의 경우가 2006년부터 이 희토류 채굴 총량 관리를 시행을 하면서 이 공급량의 경우가 중국에 따라 변화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현재 높아지고 있는데요. 미국하고 이 중국 간의 경제 갈등으로 인해서 중국이 더욱더 엄격하게 진행하면서 이를 경제 무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 또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희토류에 대한 대체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연구 개발에도 더욱더 힘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희토류 가격 상승하고 있고 단기적으로 이 히토르 관련주들이 부각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유니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의 경우 7,200원에서 7,250원 사이 말씀드리겠고요. 순절가의 경우 6,800원, 목표가 8,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